GTX A 노선 개통 계획이 앞당겨지면서 GTX BC 노선 개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 노선은 내년 초, C 노선은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GTX C 노선 확장으로 수혜 지역이 될 천안 아산에 와봤습니다. 아산에서 주목해야 할 개발 사업과 지역을 임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정역 근처로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탕정신도시 409보다 탕정역이 더 가깝고 남아있는 땅중 가장 좋은 입지인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가 2026년 11월 입주 예정입니다. 분양은 12월 말 예정인데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총 8개 동으로 84에서 96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이 총 1140세대 대단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개발 단계여서 땅을 다져놓은 상태인데요. 개발이 완료되면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 초중학교, 공원이 같이 조성됩니다. 돌당동 학원가도 자차로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이고, 천안 아산역,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기도 편리합니다. KTX를 타면 서울역까지 40분대, SRT를 타면 수서역까지 30분대로 갈 수가 있고요. 아산 천안 고속도로도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곳은 전매 제한이 없고 비규제 지역으로 제한 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라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고 아직은 주변에 시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없지만 아산 탕정 지구나 인근 개발이 완료되면 탕정 아산 신도시 한들마을과 비슷한 입지 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는 탕정 신도시 생활권과 굉장히 가까운데요. 길 하나 건너면 바로 탕정 신도시로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바로 탕정역인데요. 탕정은 아산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죠. 천안 아산역과도 가깝고 서북구 대장인 신불당과도 가깝기 때문인데요. 아산 탕정 지구가 인근 개발이 완료되면 어떻게 변할지 탕정 신도시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탕정역 바로 맞은편에 있는 탕정 신도시에 들어와 봤는데 상권으로 오니까 미래의 상권과도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간에 이제 중앙 광장이나 공원이 형성이 돼 있고 양옆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상권 뒤쪽으로는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센트럴 푸르지오 1, 2, 3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세가 4억 초반대부터 나와 있고요. 매매는 6억 중반대부터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들 물빛 도시 지웰시티 센트럴 푸르지오를 보면서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에 앞으로의 시세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샵 탕정 인피니티 시티 위쪽으로는 탕정 호반서 및 그랜드 마크 단지가 있는데요. 이 단지는 약 3,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 있고요. 올해 7월에 입주했습니다. 84A 타입 분양가가 3억 6,800만 원이었는데요. 11월 기준으로 전용 80 타입 호가를 말씀드리면 전세는 3억 초반대부터 나와 있고요. 매매는 4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입주했는데 전세가 몇개안 남은 걸 보니 전세 물량이 거의 다 소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탕정 호반서 및 그랜드 마크 옆에는 아산 지중해 마을이 있는데요. 오다 보니까 지중해 마을 이전에도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산토리니의 파란 지붕이 생각나는 지중해 컨셉의 마을이 있습니다. 신축 상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골목을 살펴보니 지중해 컨셉을 한 먹거리 골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마을에는 공원과 복지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아산 지중해 마을 맞은편에는 탕정 삼성 트라플리스 아파트가 있는데요. 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에서 1년간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가 바로 탕정 삼성 트라플리스였습니다. 09년식 2225세대 대단지인데 매매가 72건, 전세가 99건 거래됐습니다. 주변 탕정 호반서 및 그랜드마크 신축 단지가 입주하고 전세가 신축 쪽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매매와 전세 매물이 쌓여있는 상태인데요. 전용 80 타입 기준으로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사이 가격으로 실거래됐습니다. 11월 기준으로 현재 매물도 전세는 2억 9천만 원, 매매는 3억 3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라펠리스 단지 바로 옆에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2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데요. 위쪽으로는 아산 디스플레이 시티 1이 있는데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이 입주해 있죠. 배방읍에는 삼성전자 나노시티도 있고요. 사업지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이 계속 예정돼 있어서 업무지구는 물론 인구수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입니다. 탕정 호반서 및 그랜드 마크 단지 아래쪽으로는
탕정 일반산업단지와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209가 개발 예정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에드워드 코리아 공장은 아산탕정 일반산업단지에 속해 있죠. 아산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경제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메가시티 조성으로 특히 아산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으로 조성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대폭 강화됩니다. 아산은 이미 삼성과 현대가 있는 도시죠. 이외에도 현대모비스, KCC, 한화, 신도리코, 농심 등 제조업의 비중이 큰 도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집중 개발을 하면 당연히 교통도 좋아지는데요. 아산만 일대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로 수도권과 연결돼 교통연결망을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산은 전국에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업무지구에 생활 인프라가 좋고 신축이라면 이곳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산의 미래는 어떤가요?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